근데 선생님은 뭐 어찌됐든 간에 뭐 사주도 필요 없잖아요. 난 사주를 안 보니까. 그러니까요. 예. 이병헌 씨 아시죠? 그쵸, 알죠. 이병헌 그 형님의 미래. 미래? 네,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을 것인지. 돈은 타고났고 명예는 타고났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올해는 모르겠어요. 이분이 종합검진을 잘 받아야 된다 자꾸 그러거든. 그래서 내년 후년에는 자기 몸으로다가 병세가 치고 가는 해운일이란 말이야. 그러니까 올해는 돌다리도 두들겨라 그러거든. 음력 9월달이 되면 자기 몸을 한번 체크를 해야 돼. 몸이 딱 보면은 이 장기관 혈액 쪽으로다가 좋은 게 아닌 게 자꾸 움직이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몰라. 아까 딱 가는데 사자 두 분이 딱 지나가더라고. 몸으로 치는 게 뭔가는 친다는 거야. 근데 올 내년 고비가 또 넘어가면 뭐래 내년에도 뭔가는 이분이 쓸 수 있단 말이야. 어디 가서 또 서서 뭔가 자기 작품이 하나 움직여지는데 뭔가 움직이려면 몰라 올해는 자기 몸 관리 먼저 해야지 내년이 앞이 보인다 자꾸 그러거든. 이분 도화살이 많은 거예요? 그러면? 도화살이 많죠. 그럼 막 도화살이 있어야 만인 앞에 인정받지. 그럼 살이 있어야 살이 없으면은 연예인이 될 수가 없어. 가만히 있어도 붙겠다 그 사람은. 응? 자기가 지고 가는 것보다 가만히 있어도 붙어.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. 팔자야. 아, 여자가 많다. 많죠.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뭐 구설 타는 것들이 다 여자 문제 많지. 때문에 이제 많이 탔었는데 남자 연예인들 치고 탑스타들 둘러보면 도화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. 응? 여자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. 술, 음주, 감은 다 좋아하지.